신문섭 씨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작가로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또 한편에는 조각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흐름, 어떤 변화를 주도했던 어떤 한 중심적인 인물로서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년대 후반 국전에 출품됐던 작품들을 보면 그런 일반적인 용접 철조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업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재료, 건축적인 재료,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재료들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데서 조금 특이하다. 뭔가 이렇게 용접 철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유행의 어떤 물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각이 지금까지 했던 모델을 중심, 말하자면 모델링 중심의 조각이 아니고 조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물질로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 그건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물론 이제 신문섭 씨를 중심으로 한그 또래들의 어떤 그 조각가들의 전문 조각가들의 전체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앞장섰던 게 신문섭 씨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대자 위에 인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인체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조금 이제 약간 반추상적인 경향으로 이제 나가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첨단적인 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게 창이 바뀌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독립된 대자 위에 놓이는 물건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놓일 수 있는 단순한 어떤 물체, 물체로서의 어떤 자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그게 신문수 씨 70년대 초반의 작품들 보면 되게 이제 그런 데서나 그냥 놓일 수 있는 단순한 어떤 물체, 물체로서의 어떤 자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그게 신문수 씨 70년대 초반의 작품들 보면 되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자기가 그 제목을 관계라고 하는 뭐 관계 항인님 뭐 이런 그게 벌써 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으로서의 어떤 조각이지 지금까지 어떤 그 규칙적인 어떤 틀 속에서의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사유의 어떤 패턴이 바뀌는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작가로 하여금 굉장히 빠른 속도를 말하자면 나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 회화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어떤 한 시기에 뭔가 그런 어떤 변화였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그걸 빨리 빠른 속도로 타고 가는 그런 점에서 그 신문수 씨는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보지만은 생활 속에서도 보지만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이지 그런 데서도 같이 돼서 굉장히 빨리 말하자면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기운을 탈수 있었던 조건이 신재적인 조건이 말하자면 그 자유의 어떤 조건이 돼 있었다고 봐요. 그게 지금까지 어떤 조각의 어떤 패턴을 완전히 바뀌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조각의 현대 조각의 어떤 분위기를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던 것. 이 흙을 주물린다든지 그다음에 나무를 말하자면 깎는다든지 하는 토상이라든지 목신 그리고 나무와 철을 말하자면 접합시켰던 메타포라든지 이런 과정을 오면서는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 그리고 그 독자적인 세계라는 게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선험적인 요소 말하자면 그가 자라고 살았던 어떤 지역 환경 문화 이런 데서 받았던 어떤 영향 그런 것도 자기 세계하고 점차적으로 융화되면서 표출해진 것이 고그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토상에서부터 목신에서부터 메타포까지 오는 그 과정이 사실 그 시대에 보면 어떤 측면을 본다면 신문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장 왕성하게 조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그 물질과 인간과의 어떤 말하자면 투쟁, 말하자면 그 투쟁을 통한 진화,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 그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흙을 주물린다든지 또는 나무를 깎는다든지
나무에다 세부지를 붙인다든지 하는 일 보면 그게 이제 단순한 그렇게 나무를 깎는다든지 무슨 흙을 주문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하자면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속성대로 드러내주면서 자기가 그 속에 같이 이제 말하자면 이 개입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물질을 통해서 물상을 통해서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자기 세계가 보이죠.